나만의 찜질방. 에이, 뭐 찜질방 가지고 놀래. 왜요? 왜? 놀래 방이 얼마나 많은데, 우리나라. 네. 제가 찜질방에 요새 헬스 하느라고 찜질방이 바로 옆에 있어요. 근데 찜질방에 들어가면 그 사우나 하는 데 있잖아요. 진짜 홀딱 보고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슬슬씨? 이만감이 슬슬씨? 하고 알아보고 막 그러니까 이거 뽀뽀 이거 인상 나르기도 좀 그렇고. 근데 또 이상한 건 또 뭐냐면 거기서 자느라면 알지도 못한 사람들이 그 빗자리에 다 끼어서 자더라고요. 한 집안씩 끈 줄 알았어요. 저는 아는 사람들끼리 쭉 자는 줄 알았어요. 한 집안씩 끈 줄 알았어요. 네. 자다 이러면 다른 남자가 와 있고 여기 알지도 못한 어이구 예 아줌마가 와 있고 남자 여자 같이 자요? 막 끼어서 자더라고요. 빈자리에. 그 찜질방을 안 가봐서 그런데 네. 수면실은 남녀가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? 아, 막 다 자더라고요. 공동으로 자는 곳이 또 있어요. 머리가 알지도 못한 사람들이 막 끼어서 자는 게 참 이게 무섭더라고요. 이게. 찜질방은 이제 옷을 다 갈아입고 올라가서 또 남녀들이 만나서 뜨겁게 놀고, 하는 예, 놀고 뭐 먹기도 하고 그런 데 있고 또 뜨거운 방, 그 황토방도 있고 소금방도 있고 얼음방도 있고 다양한 방들을 오가면서 이렇게 땀을 빼잖아요. 그런 거는 북한에는 없거든요. 그냥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는 게 그 사우나 막 그런 거밖에 없어요. 그리고 이렇게 키 있잖아요. 턱 터치하면 뭐 아무거나 뭐 과자 사 먹어도 되고 계란 사 먹어도 되고 그냥 무수거나 다 결제가 되잖아요. 키로? 키로 예 키로 다 결제가 되는데. 자 이 키로 계산이 된다고요? 예, 키로 계산 이게 돈이에요. 총 지금까지 드신 거 얼마 얼마고요? 총에서 뭐 얼마입니다 딱 계산 나. 이렇게 미리 그냥 들어갈 때 만 원을 결제해서 여기에 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. 충전해서. 충전이랑 똑같아요. 그리고 강진 씨 있잖아요. 땡벌로 뜨기 전에 저는 먼저 봤거든요. 찜질방에서 당신은 못 말리는 땡벌 하면 찜질방에서 막 했어요. 공연을? 공연을. 네. 네. 찜질방 안에 요가도 배워주고요. 공연도 하고. 아니, 찜질방 행사 안 가보셨어요? 찜질방에 공연을 해요? 공연해요. 그런게요. 의상을 입고 갈 필요가 없어요. 찜질방 복을 입고 찜복은 맞아. 머리 만질 필요도 없어요. 머리 양머리 쓰고. 자 다음 소개하신 어머님은요. 어디에 사신 어머니? 맞아, 맞아, 맞아. 노래 자랑하면서 이렇게. 맞아요. 도시 많아요. 아니, 그렇게 커? 예. 엄청나게 좀. 무대 만들어놨어요. 4배 된 걸로 간다. 저희 엄마는 처음에 와서 너무 신기한 게, 그, 이렇게 찜질방에 들어가서, 아니, 여기 사람도 이상하다. 어떻게 돈 내고 땀을 빼냐. 아니, 밖에 나가면 이 무더운 여름철에 7, 8월 달에 가만히 서 있으면 땀이 줄줄 나는데. 근데 또 신기했던 건, 이렇게 땀을 빼는 건 또 그 아이스방이 있잖아요. 예, 그래서 아이스방에 가서 막 이렇게, 뭐 이게 진짜 얼음일까? 이 더운데, 얼음이 진짜 맞을까? 보고 손도 대고 막 이러다가 이게 해가 딱 붙잖아요. 예. 그게 되면 이게 혀를 바로 떼게 되면 막 해가 뚝 떨어지죠. 됐어요, 이렇게? 예. 진짜 붙어요. 딱 붙어요. 근데 이걸 떼는 방법이 있더라고요. 가만 보니까 이끼만 이렇게 해서 혀를, 예. 혀를. 다 해보셨어. 끝에만 대면 안 떨어지지만 혀 전체를 이 혀의 혓바닥에 열을 가하면 떨어져요. 녹아서. 그래서 혓바닥 자리가 딱 있거든요.